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수교제 이론 플러스 첨삭반 이제 1강부터 8강까지 8주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히 할 건데, 뭐 이게 수요일에 들으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또 핵심적인 부분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제 제가 뭐 강의 계획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따로 나눠드리진 않았는데, 자, 일단 살펴보면 뭐 시간은 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 부교재가 수학 교육과정과 교재연구 이제 제3판, 이게 이제 부교재인데, 일단 지금 이게 제3판 이게 2017년에 이제 나온 거라 보니까 약간 교육과정 부분에서 조금 이제 옛날 교육과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 강의 자료 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수화 연산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3학년까지 이제 수화 연산 부분은 1호 개정하고 2 개정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요 수교재에서 이제 주로 이제 1호 개정의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다행히 이제 2 개정과 이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호 개정을 또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1호 개정과 2 개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또잘 1호 개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1호 개정과 2 개정을 비교하는 거를 포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제 전주에 이제 했던 내용으로 이제 테스트를 2주차부터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학교육론은 이제 수업에서 오늘 들었다, 들은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목표고, 근데 이제 수학교육론은 계속 갈수록 이제 많은 내용들이 이제 쌓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많게 되는데, 초반 부분에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챕터 1, 오늘 나눠드린 이제 수화연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또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를 또 돕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계속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주차를 진행하면 다섯 문제를 풀게 되겠죠. 3주차까지 진행하면 총 10문제를 풀게 돼요. 왜냐하면 다섯 문제씩 계속 쌓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에 따르면 8주차는 35문제를 풀게 될 건데, 그래서 마지막 주차에는 10문제를 제공을 해서 40문제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40문제를 총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서술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입형 문제도 좀 간혹 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입형은 이제 용어만 간단하게 쓰는 그런 2점짜리 문제라고 할수 있고, 이제 4점, 서술형은 이제 4점짜리로서 이제 한 4줄, 5줄 이렇게 이제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음 주부터는 기본적으로 서술을 할수 있게끔 출제를 하되, 아니면 종종 이제 기입형 문제도 출제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간,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을 따로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문, 필요한 거 질문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지금 딱 봤는데 이제 내용도 이해가 되고 질문할 게 딱히 없다, 그러면은 블로그도 있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 추가 질문 및 상담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인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뭐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직강이나 인강이나 거의 뭐 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뭐 인강을 해도 거의 비슷한 이제 문제도 풀어볼 수도 있고, 뭐 직강 선생님들처럼 또 첨삭도 받아보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강으로 전환이 좀 용이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인강으로 만약에 하실 경우, 예를 들어 뭐 요즘 이제 겨울이라 또 이제 감기도 많이 걸릴 수 있고 뭐 코로나도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서 에 의하여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 이제 인강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문제는 이제 풀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를 제공을 하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린 수교재 반인, 여기는 수교재 반이니까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넘어가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금요일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강의 자료는 이제 딱 금요일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도 나오니까 그 문제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풀어서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죠. 여기 메일 주소도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한글 파일로 하면 뭐 가장 잘 보여서 좋지만 PDF 파일로 스캔을 그 스캔까지 안 해도 요즘은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사진 잘 찍고 PDF 파일로 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진을 PDF 파일로 편하게 또 변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도록 이제 사진 촬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첨삭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 여기 drgon09159예요. 그래서 이제 메일 주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연간 강의 계획은 이렇게 쭉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날짜대로 되고 딱히 뭐 다른 공지사항이 있으면 이제 방문각을 통해서 뭐 문자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요런 스케줄을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끝이에요. 간단하게 하고 나중에 뭐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화연산 얘기할 것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또이 부분이 지금 이게 수교재는 수화연산부터 시작을 해서 총 챕터가 6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수화연산 부분이 조금 내용이 좀 많고 그다음에 이제 기하와 증명 파트가 조금 내용이 많고 확률과 통계 쪽이 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많은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한 주만에 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고 이제 아마 이것도 이번 주차에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나가는 데까지 나갈 텐데 어쨌든 내용도 많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잘 이해를 하고 왜 수교재가 그렇게 적혀져 있는지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건 수교재에 있는 거를 거의 그대로 이제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수교재를, 부교재를 뭐 따로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 임용과 너무 관계가 없어서 이것까진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뺐어요.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안 나오겠지라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화연산이에요. 이게 그냥 수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항상 수는 연산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산과 연결돼서 막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연산의 구조를 같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여기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등을 만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넘어가면 이제 그걸 대수적 구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수를 다루다가 이제 예를 들어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같이 이렇게 되면 얘는 바꿔 더해도 똑같다라는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어떤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와 연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수 개념은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정수 및 유리수에 대해서 다루게 되고요. 중3은 무리수와 실수, 고1은 복수수를 다루게 되는데 다행히 1호 계정과 2 계정 이제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루는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두시면 좋고 확실히 임용 시험에서는 정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유리수, 뭐 무리수, 복소수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잘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게안 나온 부분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근데 연산의 구조로 정의되는 이와 같은 수체계는 고도의 추상화 과정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상화 과정에 대해서 좀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수요일에 이제 신론 이론을 들으신 선생님들은 이 추상화라는 말을 이제 그때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여기서 추상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같이 또 공부를 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3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3입니다. 3. 3은 꽃세 송이, 강아지 세 마리, 연필 세 자루 등의 뭔가 질적으로도 전혀 다르고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이 개념, 이 3이라는 개념 자체는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특정한 이름도 아니고 그 개념을 표현하는 어떤 이런 기호만으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3이라는 게 바나나 3개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우유 세 개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뭐 연필 세 개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대상에서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수요일에는 그 조작적 구성주의부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조작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거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오늘 거를 잘 공부를 해두면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이제 수업을 들을 때 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실제 상황의 구체성을 제거한다. 자, 제거한다는 건 이제는 3이라는 거는 자, 연필 3개, 분필 3개 이런 것들, 즉 3이라는 개념만 추출해내면 이제 구체적인 상황 같은 거는 이제 배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성을 제거하는 개념의 형식화는 수학이라는 학문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에서 얘기는 하긴 하겠지만 결국 수 개념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어떤 바탕으로 해서 결국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엄밀하게 엄밀성을 견고하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 개념이 이렇게 사물을 기반으로 하긴 하겠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다. 요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상물에서 추상적인 수 개념이 발생되어 나오는 과정에 대해 뭔가 지나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형식화되어 있는 정의로부터 수학적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3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특별히 우리가 중1에서 정수를 처음 다룰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이 정수가 임용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가르치기가 되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수의 덧셈이나 곱셈이나 이런 것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잘 이해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딱 넘어가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정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즉 수학자들 아니면 우리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갭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즉 처음으로 학습하는 아동들, 우리는 여기는 정수체계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구체적인 대상과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한 다음에 형식적인 거를 이끌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 더욱더 구체성은 떨어지고 형식적인 걸로 다루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해도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지도가 굉장히 어렵고 학생들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잘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은 일단 필연적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수 개념을 획득하게 됩니다. 아까도 3이라는 거를 그냥 특정한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환 법칙이라는 것도 지금 여기 사과라고 볼게요. 사과도 이렇게 더해서 6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6개가 된다. 이걸 통해서 아, 바꿔서 더해도 똑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구나. 이거를 알아내는 게 아동들에게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니 A하고 B, B하고 A 그냥 바꿔서 더해도 같다는 거 그냥 보자마자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동들은 구체적인 대상과 결합을 해서 이런 수 개념과 관련된 것들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거는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음수, 실수, 복소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이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수를 배우기 전에는 자연수에 대한 체계들을 알고 있어요. 뭐 자연수에 대해서 바꿔 더해도 똑같다, 결합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분배 법칙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체계 및 인지 구조를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수에서는 어떤 것들이 계속 성립하고 자신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었는데 이게 정수로 딱 넘어가면서 깨지게 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임용시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은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개념의 학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생하는 역사적 심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자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먼저 추상 개념에 대한 이해. 여기서 추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요일에 신론에서도 이 추상에 대해서 좀 여러 얘기를 할 텐데 그때 이해를 더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추상이라는 말을 처음부터 쓰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자,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유 3개랑 결합해서 드러나는 거지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존재성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추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혹시 그 여러분들이 그 신론에 오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쨌든 이거는 공부를 혹시 하셨던 사람만 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신론은 한 번쯤은 뭐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테니까 오스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이 오스벨이라는 사람이 선행 조직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선행 조직자. 그래서 선행 조직자를 보면은 자, 이건 어차피 이따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테지만 참고를 한번 해 두세요. 자, 이 선행 조직자는 이 어떤 일반적인 그냥 개념보다 더욱더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론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돼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이 특별히 이 추상성은 요 추상 개념을 생각해 보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 조직자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1대1 대응 아 등식의 성질이 더 낫겠네요. 자, 등식의 성질을 설명할 때 뭐 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양팔저울로 설명하는 거예요. 양팔저울의 평행을 등호로 연결을 시키고 같은 물건을 얹어 놓으면 똑같다 이걸 통해서 이제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 이걸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팔저울이 이제 선행조직자 역할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양팔저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양팔저울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물건을 올려놓음으로써 이거를 한마디로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 개념을 추상을 해내야 돼요. 어떻게? 구체적인 양팔저울에서 물체를 올려놓는 그런 대상에서 다 이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생략하고 우리는 수학적 개념만 쏙 추출해내는 겁니다. 특정 부분을 추출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쏙 추출해내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양팔저울이 뭐 어떻게 생겼다더니 뭐 양팔저울이 뭐 이렇게 양쪽에 팔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무게를 잰다더니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딱 어떤 물체가 같다라고 한다면 A하고 B가 같다고 한다면 똑같은 걸 더해도 똑같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행조직자를 사용을 하게 되면 선행조직자는 이제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수학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어떤 개념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추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추상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신론반에서 할 때 한 번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할 텐데 이 추상 개념을 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을 추출한다. 혹시 신론이 있으면 이 선행조직자 부분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더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성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상적인 개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일상적인 어떤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추출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추상성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상 개념은 구체적인 대상에서 다른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학적 개념만 추출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내 추상이 수학에서만 쓰는 것도 아니니까 희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죠. 희다라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는 존재하는 어떤 구체물을 딱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흰 우유 같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서 뭐 우유가 뭐 칼슘이 뭐 좋다 이런 거 다 빼고 이런 거 다 쓸데없고 희다라는 것만 딱 추출해내는 것 이게 추상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것들을 추출해내서 일반화를 시키는 게 약간 수학의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개념은 바로 이런 추상화로 된 개념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추상되는 것일까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기평이 이제 아까 딱 용어만 쓰는 2점짜리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평으로 내기 좋은 소재가 있기 때문에 또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개의 돌멩이입니다. 같은 구체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이 추출되어 나왔다. 그래요, 그건 인정하겠어요. 세 개의 돌멩이를 통해서 3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3이라는 개념은 돌멩이들의 고유한 속성인가? 즉, 이 돌덩이의 중요한 특징이냐? 우리가 돌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돌은 뭐 무겁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돌은 뭐 울퉁불퉁하다 뭐 물론 뭐 매끄러운 조약돌은 뭐 매끄럽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다 속성이고 특징이겠죠. 그러면 삼도 그러한 것인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이라는 거는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 특징이냐. 예를 들어 사과의 속성이라고 하면 뭐 빨갛다 이게 있겠죠. 아니면 뭐 아직 익지 않았으면 뭐 적당히 초록하다 뭐 이런 것도 속성이겠죠. 자, 근데 삼도 그러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림이를 먼저 볼게요. 자, 그림이를 보고 수육이라는 개념은 여섯 개의 돌멩이로부터 추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멩이 여섯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추출해서 나오는 거니까 뭔가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림이를 볼게요. 얘는 여섯 개인데 불구하고 두 개씩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뭔가 6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3에 대한 개념도 떠올릴 수 있어요. 세 묶음이라는 3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서는 떠올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섯 개 돌멩이라는 여섯 개만 가지고 그럼 갑자기 3에 대한 개념은 내가 이렇게 약간 조작을 해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돌멩이 그림 1과 그림 2죠. 숫자는 여섯 개로 똑같아요. 자, 6이라는 속성과 3이라는 속성이 같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의미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만약에 내가 세 개씩 두 묶음으로 했다면 2에 대한 개념도 여기에 존재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이나 6과 같은 개념이 돌멩이 안에 존재하는 속성이 아니라면 혹시 돌멩이와 무관하게 사람의 머릿속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돌멩이의 고유한 속성인 것 같다. 그러니까 추출해서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돌멩이와는 무관하게 머릿속으로 내가 구상하고 싶은 대로 조작을 해서 수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돌멩이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니냐. 굳이 뭐 돌멩이로 할 필요 있냐. 우유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관계없다. 무관하게 머릿속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역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견해의 차이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신논 부분에 피아제의 조작적 구성주의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데 역시 같이 공부를 하면 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명에서 기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험론, 관념론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물에 의한 방법과 기호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자, 경험론은 확실히 철저하게 사물에 의존적이고요. 관념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물과 큰 관계없이 아예 관계없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구상하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경험론은 수개념이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사과는 빨갛다처럼 사과가 빨갛다는 것처럼 수개념이 사실은 사물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의식이 그걸 딱 포착 알아내면 추상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수가 사물 자체의 속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것만 파악하면 수개념이 추상화돼서 형성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쪽인데 자 일단 관념론을 볼게요. 기호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즉 사물에 의존적인 것과 사물과 무관하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즉 애초에 수를 이루는 그런 개념들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 굳이 돌멩이 얘기하기 전부터 수개념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인 추론 과정만 있으면 수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런 추상하는 과정만 있으면 충분하다. 삼을 필요 없다. 즉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 아까 열심히 경험을 했죠. 이제 열심히 이제 이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굳이 뭐 돌멩이 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머릿속에 그냥 머릿속에 여섯 개의 사물. 그리고 두 개씩 세묶음. 그러면 뭐 알아서 수개념이 나오는 건데 굳이 돌멩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도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지도 방법. 그러면 다양한 사물이 필요하겠죠. 아까도 좀 얘기를 했지만 3이라는 개념 하기 위해서 뭐 돌멩이 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우유 가지고도 좀 해보고 아니면 뭐 연필 가지고도 해보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학생들은 구체적인 사물 아니면 그림을 관찰하면 자연스럽게 수개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이제 기호에 의한 방법, 여기 관념론이죠. 자, 이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정신적인 리얼리티, 실제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특별히 기호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기호를 다루는 규칙을 학습하는 것만으로 수개념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막 돌멩이 4개, 2개 바꿔 더해서 갔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머릿속에 그냥 충분히 그냥 기호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그럼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환법칙, 덧셈의 교환법칙 이렇게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이 지도 방식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자, 만약 사물에 의한 방법으로 가면 경험론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결국 학습자의 사고활동이 사물이나 그림에 고착될 위험이 있어요. 그냥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물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만 추출해내는 것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관찰 정도에 그치는 학습지도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물만 관찰해서 이끌어내는 거하고 수학적인 사고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어쨌든 사물에 의한 방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옆에 기호에 의한 방법에 의하면 현실과 유리한 공허한 그냥 기호로만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호로만 쭉쭉쭉 나열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뭔가 현실과 유리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험과의 연결고리가 빈약한 상태로 그냥 숫자를 맹목적이고 그냥 기계적으로 다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방법은 둘 다 필요해요. 하지만 둘 한쪽만 쏠리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균형 잡힌 지도가 정답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에 대한 통합적 방법, 즉 이 두 개를 통합해야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얘기한 사람이 듀이하고 피아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아제가 좀 더 중요하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말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은 구체적인 사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즉 사물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경험과 무관한 인간의 정신활동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즉 기호에 의한 방법만으로도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듀이와 피아제가 갖는 아이디어의 특징은 수개념이 추상화되는 원천을 사물 자체로 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인간의 정신만으로 보는 대신 이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 이거는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뭔가 기평으로 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 이걸 통합적으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수개념을 형성하는데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죠. 구체적인 사물과 인간의 능동적인 이성이 각각 기여하는 다른 측면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다. 즉 경험론과 관념론을 합쳐서 이해를 하는 게 사실 수개념의 추상화되는 원천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듀이는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 안에 주입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물의 어떤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사물 안에 어떤 주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없이 가르치려는 시도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아까 6이라는 개념 돌멩이 가지고 얘기를 했죠. 3이라는 개념 2라는 개념 다 사물의 고유한 속성은 아니지만 사물 안에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6이나 3이나 2라는 개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없이 가르치는 시도도 문제고요. 그렇다고 사물에 의해서만 가르치려는 시도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거는 딱 관념론과 경험론을 둘 다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구체적인 사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 사물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물 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빨갛다라는 고유한 속성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수개념은 그냥 거기 안에 주입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즉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발생한다. 듀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인간 외적인 사물 또는 상황과 인간 내적인 정신활동은 수개념 발생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한 축씩 담당하고 있다. 하나씩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 피아제도 비슷합니다. 자, 수개념과 같은 논리수학적 개념. 피아제는 이제 이 논리수학적 개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논리수학적 개념에 수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사물의 속성을 추상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물의 어떤 속성, 예를 들어 뭐 빨갛다 이런 속성만 그냥 딱 직관적으로 파악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을 추상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피아제식 방법을 따지면 그냥 여섯 개의 돌멩이를 그냥 여섯 개 돌멩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여섯 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인간이 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면 여기서 덧셈의 교환법칙이라는 수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물만 그냥 여섯 개 돌멩이 그냥 여기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 개념이 그냥 거기서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이 적절한 행동, 피아제는 이걸 조작이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조작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사물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을 추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간이 행동을 했을 때 이걸 추상해야 덧셈의 교환법칙이라는 개념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아제는 이런 좀 더 구분, 추상해내는 과정에 대해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섯 개 돌멩이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논리수학적 개념을. 자, 경험적 추상화는 피아제가 설명한 경험적 추상화는 이래요. 자, 이것도 되게 기입형으로 나오고 싶은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하여튼 용어는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자, 추상화 과정을 보면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들어보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자 여기에서는 경험적 추상화는 사물 자체에 대한 성질을 추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개념과 다르게 그냥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지식이며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눈으로 보아서 색깔을 추상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는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빛의 상태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길에서는 굉장히 어떤 것들이 되게 어둡게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빛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얻게 되는 지식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경험적 추상하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험 이제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이제 약간 뭐 헬스 같은 트레이닝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뭐 어떤 물체를 드는데 되게 가볍다고 느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와 너무 무겁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논리수학적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덧셈의 교환법칙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객관적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인간의 행동을 이렇게 해봐야 추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영적 추상화를 볼게요. 자, 사물의 속성과는 무관합니다. 자, 이제 속성이 아니에요. 이 덧셈의 교환법칙은 자, 이거는 이 얘를 돌멩이로 했다고 해서 돌멩이가 덧셈의 교환법칙을 품고 있다 생각할 수 없죠. 이거는 오히려 이상한 거죠. 덧셈의 교환법칙은 이렇게 행동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사물의 고유한 속성과는 무관합니다. 무겁다는 건 돌멩이 자체가 나타나는 거지만
덧셈의 교환 법칙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항상 피아제는 이 행동, 조작, 이거를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로부터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이런 논리수학적 개념이나 지식은 객관적이고 필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사물이 있어요. 이건 솔직히 돌멩이든 우유든 뭐 분필이든 상관없어요. 자, 세워보았을 때 같은 개수를 가진다는 개념을 추상하는 경우, 아, 주어지는 사물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예를 들어 뭐 얘가 이렇게 놓여 있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놓여 있든지 뭐 상관없이 그냥 개수가 똑같다,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는, 이걸 이끌어내는 거는, 이거는 돌멩이나 우유의 고유한 속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개념은 논리수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사물의 종류가 뭔지도 상관없어요. 세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이 그 개념은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즉 세워보는 행동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 세워보니까 여섯 개로 똑같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아니면 뭐 이쪽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세워보든 시계 방향으로 세워보든 결국 똑같다는 거죠. 이 개수가 같다라는 개념은 결국 사물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영적 추상화예요. 즉 반영적 추상화는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논리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는 추상이다. 즉 이 반영적 추상화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행동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영적 추상화 굉장히 임용시험에서도 자주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아마 교육학을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아마 반성적 추상화라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수학교육론에서는 반영적 추상화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보통 반성이라고 번역이 되는 리플렉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자, 반사한다는 맥락과 숙고한다는 맥락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수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반영적 추상화의 개념은 반사와 반성의 메커니즘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성만 있는 게 아니라 반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성적 추상화라고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용어를 반성적 추상화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피아제가 설명한 포괄적 맥락이 한국어의 뉘앙스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반성에는 이 반사도 들어가긴 하는데 반성이 뭔가 그냥 검토한다 이 정도만 딱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뉘앙스적으로, 그래서 반영적 추상화라고 번역을 했고요. 수학교육론에서는 반영적 추상화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보조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개념의 원천에 대한 말한 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피아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반영적 추상화였습니다. 자, 반영적 추상화는 단순히 내가 했던 행동을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반성만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 4 더하기 2 했던 것과 2 더하기 4를 다시 한번 곱씹어봐서 덧셈의 교환법칙을 이끌어내었다, 이거는 중요해요. 이건 중요한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인간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수학적 개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반사를 하는 과정이 앞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반영적 추상화가 되는 거예요. 먼저 돌멩이 6개를 가지고 오고 이 6개를 4개, 2개 더 해보고 아니면 필요하면 5개 하나, 1개, 5개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익숙해진 다음에 그거를 반성해야 우리는 논리수학적 개념인 덧셈의 교환법칙을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반영적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아제의 중요한 그런 어떤 수학적 개념 형성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듀이도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듀이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세한 건 안 할 거고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듀이는 이걸 측정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왠지 이것도 용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좀 좋겠죠. 자, 일단 듀이는 사물 자체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수개념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물을 다루는 인간의 능동적인 활동의 산물이다.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아제하고 맥락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이론적 설명을 측정 활동으로 했을 뿐이에요. 이제 피아제는 반영적 추상화로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수개념을 발생하게 하는 활동은 어떤 활동이며 이거를 촉발시키고 지속적으로 발달시키는 원천은 무엇인가? 그래서 듀이는 맨 처음에 측정활동에 의해서 수개념이 생겨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측정활동은 한계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작년에는 막 이렇게 막 자세하게 안 했지만 이제 요즘 시험 트렌드가 이제 막 이런 용어들을 꼼꼼하게 묻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용을 더욱더 자세하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업 내용은 다 알아둬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아동이 막대기를 가지고 놀다가 자 화살을 만들라는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살을 만들려면 뭐 원시 시대라고 보면 화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요 나머지는 이제 칼질 해내야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측정을 해야 돼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되고 이런 측정을 실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화살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생기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자 그러면 이때 양에 대한 관념이나 측정 활동 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측정 활동은 문제시 되고 있는 전체량 자 그래서 자 이 길이를 알고 싶어요. 내가 그냥 진짜 순수하게 어떤 요 펜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자 이걸 알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를 단위로 분해를 한 다음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량을 재구성하는 걸로 수개념이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얻게 되는 수는 전체량과 단위량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 비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예를 들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얘가 아까 이 펜의 길이가 그냥 진짜 편의상 72라고 해보겠습니다. 너무 긴 것 같지만 그냥 72cm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단위를 8이라고 한다면 단위의 반복 8에 9번 반복하면 72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주인은 측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량 72죠. 그리고 아직 72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8이라는 단위를 9번 반복해서 이끌어냈으니까 72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전체량과 단위량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 즉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호한 전체였을 거예요. 내가 측정하고자 했으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 모호한 전체가 단위의 반복을 통해 명확한 전체로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은 변별과 관계짓기 두 하위 조직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는데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만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그래도 100% 안 나온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별과 관계짓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대립되는 두 가지 활동이 변별과 관계짓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사물로부터 3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변별에 대한 거는 뭐냐면 세 개의 사물들을 각각 독립적인 개별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세 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너무 유사하여 변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3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건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나 그 이하에서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 자 사과, 바나나, 포도 이렇게 있어요. 포도 이렇게 있어요. 자 질적으로 너무 유사하니까 자 유사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사과, 얘도 사과, 얘도 사과예요. 변별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하나씩 나눠서 셀 수 있는 변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 둘, 셋, 삼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아니에요? 하나의 사과 같아요. 이러면 삼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진짜 초등학교나 그 밑에 아동들은 잘 그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7세 이하 뭐 아래 있는 애들이 잘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 관계짓기는 약간 반대적으로 이거예요. 아까 바나나 그리려고 했던 게 얘 때문에요. 바나나가 좀 이상하죠. 자 그다음 포도. 자 포도 잘 그린 것 같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뭐냐 질적인 차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로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에도 3이라는 관념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세냐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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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일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하나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짜 초등학교 이하 미만의 아이들이 주로 발생하는 케이스니까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즉 변별과 관계짓기가 되어야 수세기가 가능하고 측정이 되는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성인과 학생, 솔직히 여긴 학생이라고 적혀있지만 거의 아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성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지만 아동들, 어린 아동들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배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세요. 변별과 관계짓기 설명했으니까 이건 이해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중등이며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특별히 측정활동은 모호한 전체에서 명확한 전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즉 여기 나온 대로 4번 뒤에는 그래요. 이건 표시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이거 지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자, 모호한 전체를 명확한 전체로 만드는 과정이 측정 활동이다. 이거는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하겠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는 표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모호한 전체가 명확한 전체로 만들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뒤에 산술지도 방법은 구성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방법은 첫 번째, 모호한 전체에서 시작을 합니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 한정된 크기나 양이에요. 모호한 전체에서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자, 얘를 보면은 정확하게 몇 센치인지 몰라요. 지금 모르겠죠? 눈대중으로 뭐 몇 센치다 이런 느낌은 들겠지만 이 펜이 몇 센치인지는 정확히 모를 거예요. 즉 측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호한 전체를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측정 활동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뭐 수라든가 아니면 뭐 펜의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돌멩이 같은 구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교사가 구슬을 그냥 뭉텅이로 가져왔어요. 이거 몇 개니?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측정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런 모호한 전체를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모호한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측정을 위한 단위를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위는 더 큰 전체를 구성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일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위도 어떤 하나의 단일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는 측정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이제 화살총 얘기를 했잖아요. 화살 만드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쨌든 이 길이를 재기 위해서 무조건 자로 막 1cm 단위로 재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 손가락 한 마디? 여기 이제 마디 있죠? 요 마디를 하나의 단위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팔뚝까지 요거를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단위를 즉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 결정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단위를 설정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단위란 체 유니티를 구성하는 건데 이 단위를 가지고 그걸 반복해서 측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멩이를 셀 때도 왜 무조건 한 개로 단위로 선택해서 그냥 해라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단위로 묶음 형식으로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돌멩이 그냥 여기 그냥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무더기로 쌓여 있으면 그럼 나는 세 묶음씩 세겠다 이럴 수도 있고 즉 이러한 단위는 인간의 주목하는 행동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체의 능동적인 관점과 활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단위를 설정을 했어요. 즉 전체를 구성하는데 여기 두 번째 2단계 나와 있는 대로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마련을 했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은 뭐 나는 세 묶음씩 하겠다, 네 묶음씩 하겠다, 아니면 손 마디로 하겠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럼 명확한 전체를 구성하는 측정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전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1m 단위를 내가 설정을 했어요. 그럼 그걸 세 번 반복해서 전체량을 얻게 된다면 그게 3m로 측정이 딱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72개 돌멩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세 묶음씩 세 보겠습니다. 그러면 24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저는 여섯 묶음씩 해 보겠습니다. 12번을 반복하면 되겠죠?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72라는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입된 수는 추상적인 상태로 도입되는 게 아니라 그냥 72라는 추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측정 활동, 단위의 반복을 통해 전체를 재구성하는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서 수 개념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듀이는 고정 단위 방법을 비판했어요. 역시 이것도 굉장히 용어스럽죠. 그래서 고정 단위 방법 기억을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고정 단위 방법은 뭐냐? 개개의 사물이 질적으로 구별된다는 걸 전제로 개별 사물을 단위로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어떤 걸 셀 때 그냥 하나씩 단위로 그냥 고정해서 세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중요한 건 단위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단위를 인간의 주목하는 행동에 포인트를 두고 알아서 단위를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측정 활동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사실 이 측정 활동은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음수로 수 체계가 넘어가면은 사실 이런 측정 활동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의 이론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은 사실 한정적이에요. 정수 이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굳이 표현하면 이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약수의 개념을 이해하거나 배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은 될 수 있고 그리고 소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지 그거 이상 나오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펜의 길이를 재는 것.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종합과 뭐 분석, 아까 뭐 변별과 관계 짓기 얘기했는데 그거 자세히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거고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펜의 길이가 있어요. 자, 이 펜의 길이죠. 나는 손가락 마디로 하겠다. 손가락 가로의 길이로 하겠다. 이렇게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아요. 그러면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변별을 했어요. 자, 나는 그래서 손가락 마디나 손가락 가로의 길이로 하겠다라고 변별했고 이제 종합을 할 거예요. 어떻게 종합한다? 단위의 반복으로 종합을 할 거예요. 즉 손가락 마디나 손가락 가로의 길이의 반복으로 전체를 측정하게 되면 이제 얘는 한마디로 종합을 할 수 있는 거고 측정 활동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열심히 단위를 나눠놨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냥 이 단위를 그냥 한 개 이렇게 세면은 결국 측정 활동이 안 되겠죠. 이거를 다섯 개라고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별과 관계 짓기는 너무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예. 여섯 개의 구슬을 제시할 때 한 개씩 세는 걸로 확정된 단위를 제시하는 건 좋지 않다. 즉 고정 단위 방법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씩 단위로 하여 세 묶음을 셀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세 개씩 단위로 할래요.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을 저는 세 개씩으로 할래요. 그러면 두 묶음으로 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량인 6이라는 수를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나타내면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내고 아니면 뭐 3 곱하기 2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축구를 할 때 실제로 제가 축구 이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 내가 뒤에 이론을 적용을 했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깨달은 사건이에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널티킥 거리를 측정하는데 자, 이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다행히 월드컵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축구 요즘 임용시험에 2020년도에 축구 골라인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축구가 또 잘 알려진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대략 페널티킥이라고 하면은 뭐 골 에어리어 안에서 이제 반칙을 하면 뭔가 특정한 거리에서
자, 이 거리, 특정한 거리에서 이제 골키퍼와 1대1로 해서 이렇게 공을 차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하면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런 어떤 뭐 좋은 상황이에요. 자, 그런 좋은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 길이 재야 되잖아요. 이 길이 너무 가까이서 그냥 눈앞에서 그냥 차면 다 들어가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재야 되는데 이 거리를 잴 때 뭐 자를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반칙을 당했을 때 페널티킥 라인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좋은 축구장은 그러겠지만 안 좋은 축구장 그냥 흙밭이면은 측정을 해야 되겠죠.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구팀은 피로를 느꼈어요. 모호한 전체가 아직은 측정하기 이전에 피로만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들과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크게 내딛는 발을 한 발을 단위로 해서 측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크게 내딛는 발인데 이게 대략 50cm 정도 돼요. 그래서 50cm 정도 돼요. 0.5m. 아니구나. 크게 한 발을 하니까 얘가 1m구나. 자, 때에 따라서는 평범한 걸음을 하나의 단위로, 그러니까 평범한 걸음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0.5m 정도 돼요. 이거를 해서 측정한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크게 내딛는 발을 11번 반복을 해서 측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어디나 이게 아마 그 피파 공식 홈페이지인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정확한 건데 이게 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략 11m인데 잘 측정을 했죠. 크게 내딛는 발을 11발로 해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작게 평범한 걸음을 하나로 단위로 해서 22발자국으로 페널티킥 거리를 정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 우리는 굉장히 공정한 방법으로 명확한 전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듀이의 측정 활동을 활용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모호한 전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생각하면 모호한 전체를 결국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단위를 인간의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그 단위의 반복으로 명확한 전체를 나타내게 된다. 이게 듀이의 측정 활동의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의 세 단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엔 모호한 전체고요. 두 번째는 전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 단위를 설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 3단계 있죠. 모호한 전체를 단위의 반복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표현함으로써 딱 명확한 전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서 이제 실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소수 합성수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약수와 배수가 나오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때부터는 이 내용이 나오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조작에 대한 개념은 그 다음 주 신논반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도 좀 나오니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요. 자, 그래서 뒤에 산술 교수법은 처음부터 추상화된 수학적 대상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측정 활동, 이게 중요하죠. 이걸 통하여 반성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지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의 입장에서는 추상화된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는 게 속 편하고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효율적이겠지만 사실 아동에게는 그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인식해서 이러한 측정 활동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 나오기 전까지 나올 수가 있고 기입형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고정단위 방법 비판했죠. 그리고 측정활동 굉장히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모호한 전체, 명확한 전체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시간 정도 진행이 했으니까 한 타임 끊었다가 이제 피아제의 수개념의 조작적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